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번 학술대회 주제도 이에 상응하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 시작과 동시에 관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미술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김종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약 감염자가 한 2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부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 대면 교육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어린이 박물관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논란거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수 있는 것인지를 예,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이번 10회 어린이 박물관 학술대회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란 존재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주어진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을 재구성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라는 큰 충격 속에서 능동적인 존재인 어린이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와 교육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들어보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실제 국내의 다양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현 선생님, 유정환 선생님, 그리고 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까지 안 계신 곽진숙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